한 젊고 능력 있는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베르테르. 그는 우연히 바라임이란 마을의 무도회에 참여한다. 그 무도회에서 우연히 만난 로테. 그 여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긴말할 것 없이 그는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로테는 약혼을 한 여인이었고 베르테르는 끙끙 앓다가 슬퍼하며 그 마을을 떠나버린다. 베르테르는 다시 일을 하지만 로테는 생각나고 다시 열일을 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일의 회의가 일은 하기 싫은데 로테는 또 생각나고 다시 로테가 있는 마을로 돌아가 버린다. 근데 로테는 약혼남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는 하면 안 되는 상황만 더욱 커져만 가는데 결국 마음의 갈등 끝에 베르테르는 권총으로 죽음을 선택한다. 괴테의 핫 이슈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새드 엔딩이지만 이뤄질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을 기가 막히게 담아놓은 이 책이 1774년에 출간되자마자 유럽 청년들은 베르테르 열풍에 빠졌고 심지어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유명인의 자살 직후 1개월 동안에 자살률이 집중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유명인 또는 자신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살하면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신을 자극하게 되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모방 자살을 시도하는 패턴. 얼마나 힘들었 자살을 했겠냐만 자살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한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누군가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것. 이 말은 당신을 진실로 아껴주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베르테르 효과의 무서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겠다. 유명인이 자살하면 모방 자살하는 현상.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와 달리 희망을 전해주는 인물도 있었으니 파파게노. 모차르트의 유명한 오페라 마술피리 속 등장하는 세자비꾼 파파게노는 베르테르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베르테르는 여인의 약혼남이 나타나 사랑이 좌절됐다면 파파게노는 여인이 사라져 사랑이 좌절됐다. 사랑하는 여인이 사라지자 파파게노는 여인이 죽은 줄 알았고 굉장히 충동적인 파파게노는 괴로움에 자기 목을 매려고 하는데 목을 매려는 순간 요정들이 떼거지로 나타나 파파게노를 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파파게노 목을 매는 대신 종을 울려보세요. 파파파파파파파 파파게노는 그 요정들의 희망의 노래에 힘입어 종을 울리기 시작했고 종을 울리자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여인이 다시 파파게노 앞에 나타난다. 그렇게 그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마술 같은 이야기. 파파게노 효과는 자살에 대한 소식을 자제하고 신중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모방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이다. 그게 사실인가? 증명해봐. 1970년 오스트리아 지하철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자살 건수가 급증하는데 이를 심각하게 여겨 전문가들은 자살 대책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논의 중 한 사람이 자살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 당시 미디어를 주목한다. 분석 결과 자살에 대한 상세 내용이 보도되면 자살률 증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다시 자살에 대한 상세 내용이 보도되자 자살률 증가. 시간이 지나 다시 줄어드는데 다시 보도해보려다 목숨 가지고 더 이상 장난할 수 없어 오스트리아는 빠르게 자살에 대한 보도를 줄이기로 결정하는데 자살에 대한 보도를 줄이자 자살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 사실. 어떤 소식을 전하고 듣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여인이 돌아와 행복하게 살게 된 파파게노처럼 실제가 아닐 수 있는 소식에 힘들어하기보다 파파게노가 보여준 용기로 희망의 종을 울려보면 어떨까? 당신에게 분명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